월나라를 떠나면서 자신의 보시자,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었던 문종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.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처럼 적국이 망하면 공신들은 죽임을 면치 못하는 법일세. 월왕은 원수의 굴욕을 견뎌낼 수는 있어도 공을 세운 대신들을 인정할 수 있는 위인은 못되네. 우리는 그와 고통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즐거움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걸세. 그러니 자네도 관직을 내어놓고 월나라를 떠나시게. 이렇게 진심어린 조언을 했던 거죠.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. 무슨 얘긴가요? 토사구팽입니다.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유방과 한신의 이야기에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요. 사실 이 토사구팽이란 말의 원조는 범녀였습니다.